옆에 있고 저 옆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솟아나. 아, 여기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길로. 우리도 태백처럼 만들어도 되겠다. 네, 진짜 좋다. 네. 1년 12달 한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이거는 김문숙 시인이에요. 아, 시. 네. 근데 이제 이걸 진주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네. 진주를, 뭐라 그러냐면 검은 진주라는 뜻이, 검은 진주. 흑진주. 석탄, 석탄. 흑진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시어에 들어가죠. 흑진주 걔네는 땀방울 뭉쳐. 맑은 연못 이루고. 땀방울이 연못이 됐다는 거예요. 마차에 얼 간직한 이야기 가슴 울리네. 요거는 에어두면 참 좋아요. 마차는, 마차는 이거 하나만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통으로 다 얘기가 돼요. 먼 길 돌아온 친구여, 우리 잠에서 깨어 창을 열자. 애향의 큰 사랑 하나 되어 소망의 깃발 날리는 날. 연꽃 피어나듯 희망의 꽃 피어나리. 하늘 닮은 꿈의 연못, 훈풍이 분다. 이만큼 소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샘물을 가지고 옛날 광업소 시절에 수천 명의 수돗물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거를 저 산 위로 펌핑을 해서 올려가지고 자연압으로 각 가정으로 가게 했어요. 광산에 쓰고. 물이 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네, 엄청난 거예요. 그걸 쓰기를 진짜 정자로 잘 떴어요. 땅에 신을 모시는. 네. 진짜 이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적지가 되겠는데. 영월의 역사 유물이죠. 그러니까요. 민속신앙.